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록 영상에서지만 우리 함께 성탄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성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땅에 성탄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소식이 이 방송을 시청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대림절 4주간 동안 이 말씀 함께 동참해서 듣고 은혜 나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은혜로 충만한 은혜와 감동이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아침에 아이들은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날까요? 또 여러분은 성탄절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지요? 우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는 소식이 먼저 떠올라고 또 이어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은 뭐 마리아 소식 또 그 마리아를 결혼 전부터 수용해 준 요셉 생각 이런 것들이 나야 하고 또 예수님께 처음 경배하러 갔던 그 베들레헴 들판의 목동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또 먼 길을 달려가 예수님께 경배했던 동방 박사 생각이 나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보다 혹시 우리 아이들이 산타클로스가 먼저 생각난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요. 또 우리 어른된 성도들도 연말 연시에 어떻게 하면 재밌게 행복하게 놀 수 있을까 이 들뜬 연말 분위기가 먼저 생각나는 것은 아닌지요. 사실 이 성탄절 아침에 산타클로스가 먼저 생각날까 봐 목회자로서 조금 염려는 됩니다. 산타클로스는 사실 상업적으로 그 빨간 옷을 입혀서 만들어낸 그런 인물과도 같고 우리는 이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동방박사가 먼저 생각나는 그런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 우리 교회 학교 다닐 때부터 그 함께 묶여서 생각나는 게 바로 먼 길을 달려와서 주님께 경배했던 동방박사들이지요.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들이 온 거리는 실로 상상할 수 없는 먼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요 오직 별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이분들을 인도하던 별이 베들레헴에 머무르게 됐을 때 이분들은 그 별이 가리키는 곳을 주저없이 찾아가 경배했지요. 동방박사들이 자기네들이 그 따라온 별이 그곳에 머무르고 또 자기들은 그 집에 들어가 아기 예수를 아련하고 그분께 경배할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했을까 그 상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은 주님께 나와 경배하면서 먼 길을 오는 동안 고이 가져온 예물을 드렸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것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 예물들은요 아기 예수께 참 합당한 예물이었어요. 뭐 신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조금 난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렸던 이 세 가지 예물은 신학적인 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놓고 볼 때 이 예물로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또 유향이라는 것은 제사장을 기름 부을 때 사용하는 향이었기 때문에 이 유향은 제사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몰약이라는 것은 장례를 치를 때 쓰는 아주 고급 향이었는데 바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상징하는 예물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심을 상징하는 예물,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 되심을 상징하는 예물,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상징하는 예물, 이 세 가지를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거예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아기 예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과연 이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갖다 드리는 것으로서 모든 경배를 끝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보다 어쩌면 더 귀한 예물, 동방박사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예물을 따로 드렸습니다. 따로 드렸다고 하니까 뭐 성경에 안 나오는 감추어진 비밀 자금을 드렸을까? 아닙니다. 무엇을 드렸냐면 자기네들의 사랑과 열정, 헌신을 담은 최선이라는 것을 주님 경배하는 그 자리에 갖다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제가 봤냐면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요, 죽음을 무릅쓰고 먼 길을 왔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의 한켠에서부터 이 페르시아 만을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사막을 지나고 산을 넘고 협곡을 지나고 강도 때 위협을 지나고 강의 위협을 지나서 주님께 경배하러 온 거예요.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 동안 후딱 가는 그 거리가 아닙니다. 자동차를 운전해서 잘 닦인 도로를 달려가는 그런 길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장거리를 이동해서 다른 세계, 다른 목적지로 간다는 것은 그건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길이에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려고 동방박사들이 최선이라는 예물을 준비했는데 그 최선 속의 첫 번째는 죽음을 무릅쓰고 먼 길을 갔다 하는 것입니다. 또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값으로 산정하기가 어려운 큰 예물들이었어요. 이 동방박사들이 저 하늘의 별이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저 메시아를 아련하기 위해 이 귀한 예물을 준비할 때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자기들이 소유했던 것의 상당 부분을 다 처분하지 않았을까. 또 이 먼 길을 갔다가 원래 자기들이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올 기약도 확인되지 않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이 준비한 예물이라는 것은 어쩌면 자신들의 소유 전부를 투자해야만 준비할 수 있는 예물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먼 길을 가서 주님께 경배할 때 드린 거예요. 또 이들이 준비한 최선이라는 예물 속에는 순종이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별을 따라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녁 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내일 아침 새로운 별이 저기에 떠오를 거다. 그것 따라가 경배해라. 그렇게 명령하신다면 네, 주님, 하나님 음성이니 곧 준비해서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쉽게 헌신하고 순종해서 내가 살던 처소를 놔두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겠는지요? 그러나 이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 별이라는 움직임에 그 사인에 순종했기 때문에
달려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내는 자기들의 목적지인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자리에 도착해서 자기들이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주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아침에 그들에게 주셨던 놀라운 축복이었지요. 오늘 성탄절을 맞은 우리 손에는 여러분 어떤 예물이 들려 있습니까? 그저 헌금 봉투에 약간의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서 나는 성탄절 예물을 다 드렸다, 그것으로 만족하시렵니까? 과연 성탄의 예물 속에 내 삶은 담겼는지요? 내 신앙 고백은 담겼는지요?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담아서 예물은 준비했는지요? 거기에 생명까지 담으셨는지요? 여러분, 우리 손에는 어떤 예물이 들려 있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오직 별만을 따라서 그 먼 길을 찾아왔듯이 우리는 과연 주님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달려나가고 있는지요?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했듯이 나는 주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가면서 주님께 드릴 합당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 고민을 하고 드릴 준비를 하셨는지요? 앞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려온 대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 동방 박사들처럼 그 소중한 것 중에서도 최상의 것,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주님께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자신의 그 최선을 다해서 오늘 아침 아기 예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최선의 예물 속에 여러분의 생명이 담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담기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담은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헌신이 예물로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는 동방박사가 있었듯이 오늘은 내가 동방박사가 되고 우리가 동방박사가 되어 이 땅에 강림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 경배와 찬양과 헌신과 순종을 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전에 먼저 죽음을 무릅쓰고 먼 길을 마다않고 달려갔던 헌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주님께 자신들이 가진 것을 처분하여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별을 따라가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아기 예수를 향해 나아갔던 신앙의 고백들을 봅니다. 그렇게 자신의 것 중에 최선의 것을, 최상의 것을 주님 앞에 드렸던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성탄의 아침에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 전부를 준비하여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주님이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생명까지도 마다않고 드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생명까지도 마다않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탄의 이 감동적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선포되게 하시고 미처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도 전파되어 저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탄절을 맞았으나 여전히 심령 속에 그 아픔을 갖고 있는 이들, 상처가 있는 이들, 절망하는 이들, 낙심한 이들, 하나님 저들에게 주님의 강림하신 소식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탄생하신 소식이 우리에게 세상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놀라운 복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탄절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방박사들이 자기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준비해서 주님께 경배했던 것처럼 나의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나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두 번째는 절망과 낙심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강림하셨다는 소식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탄하신 우리 주님의 구원 소식이 미처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이들에게도 전파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